엄청 옛날에 올렸던 영상 있어. 그거 시즌 0, 시즌 1, 1, 0티어 덱. 시즌 1, 0티어 덱인데, 이 내용에서 조금 이제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좀이 게임에서, 이 덱에서 필요한 스킬은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더블 S 스킬. 일단 중요한 거 요거. 후사르 진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게임이 CC기 시너지가 정말 좋습니다. 스킬들이 CC기가 뭐 상대가 침묵이 걸려 있으면 뭐뭐 한다. 뭐가 돼 있으면 뭐 한다. 만약 뭐가 돼 있으면 뭐 한다. 그러니까 막 손해가 없어. 손해 보기를 싫어해, 이 게임은. 보면 이런 거 있죠. 대충 보자. 뭐 파르티아 전술 보면은 상대가 침묵이 이미 걸려 있으면은 한번더 해준다. 아니 이런 시너지가 어딨어? 어? 그냥 다 손해를 안 봐.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 CC기 연계도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 후사리 친구는 좀 있으면 좋습니다. 후사리가 이 면역 효과를 준단 말이야. 3회 발동할 때마다 면역 효과를 주는데, 3회면 좀 너무 많이 때려야 되지 않나요? 하실 텐데 이 살라딘 같은 경우가 매번 일반 공격을 두번 합니다. 두번 일반 공격. 이게 이제 콤보라고 해요. 콤보 효과를 달고 나옵니다, 그냥. 100%로. 100%로 그냥 일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후사르 진군과 연계를 하면은, 정말 좋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C기가 정말 좀 무서운데 이 상대의 CC기에 대한 면역을 주기 때문에 무장해제, 침묵, 기절, 혼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데미지도 겁나 세죠. 이후 모든 적군에게 추가로 물리, 데미지 440%에 치료 금지 효과.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효과야, 그냥. 후사르, 정말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살라딘이 이제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라딘, 뭐야. 후사르. 후사르 진군. 아, 이게 없다고 해서 막,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인이 있잖아요. 걔가 뭐지? 각인 맞나? 아, 탁인. 내가 탁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받는다면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아, 이야기님 안녕하세요. 콜옵트에서 유저 배우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장르가 달라서 오히려 뭐 전략판 하시던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노르만 정복. 요건 이제 크레드리히가 써야 돼요. 붉은 수염 그 친구가 써야 돼요. 이것도 보시면은 얘는 일반 공격 후에는 투항 경고 효과 해가지고 자기 힐을 해요. 자기 힐을 한 다음에 이제 콤보 S를 얻습니다. 콤보 S가 뭡니까? 아까 이 살라딘 효과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 S 스킬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아, 저는 과금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초과금로. 과금 많이 하니까 오히려 재미없더라고, 게임들이. 네, 프레드리는 뽑기에서 지금 나와요. 제 기억으로 나올 텐데. 지금 그냥 요거, 지폰에서도 되고, 다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 친구입니다. 친구 뽑으시면 됩니다. 얘가 노르만. 노르만으로 해가지고 콤보 효과를 오지게 잘 보는 거죠. 콤보 효과를 오지게 잘 본다. 맞죠? 그래서 S가 두 개나 필요합니다. S, 더블 S가. 노르만 정복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이 정도가 있어야 게임이 이제 덱이 잘 굴러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없으면 조금 이제 PVP 할때 힘들 것 같아. 물론 PVE 할 때는 이런 거 없더라도 충분히 강하지, 좋지. 그다음에 이제 투생이죠. 투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특이합니다. 프레드리는 그냥 뭐 돌격 스킬 가지고 있는 영웅이에요. 그냥 데미지 좋고 한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투생은 좀 특이한 게 얘는 일반 공격 후 공격하는 이 돌격 효과를 갖고 있긴 한데
다른 돌격 스킬을 보유하면 안 돼요. 내가. 아, 프레드릭 없어요? 잠깐만요. 없으면 뭐 뽑던가. 없으면 좀 다른 무장을 채용하던가 해야겠죠. 없으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품은 무조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나이 친구는 좀 이상한 게 돌격 영웅인데 돌격 스킬을 보유하면 안 돼. 이게 좀 이상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못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친구는 이제 공짜로 처음에 주어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배틀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 또 각성도 쉽게 할수 있죠. 나름 가성비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투생은 뭘 써야 될까요? 돌격 안 쓰고. 다른 아군들이 시너지를 볼수 있게 줘야 되는데 그중에 이게 있어요. 전략 스킬. 전략 스킬은 대개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단다령 기병진입니다. 단다령 기병진. 신속 상태를 아군 부대장이랑 임의의 부관 한 명한테 이제 주기 때문에 이 돌격을 통해서 얻는 이 효과들, 후사르 진군이나 노르만 정복 이런 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게 되죠. 거기다가 콤보 상태도 얻게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반다령 기병진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 정도가 필수예요, 요 정도가. 제가 봤을 때. 다른 건좀 대체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돌격 스킬을 딱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써야지 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냥 전함 침입 이런 거 보시면 자신이 부관일 경우 전함 침입 그냥 쓰면 돼. 프리드리가 이렇게 쓰면은 뭐 완성이지. 기병창 대결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침묵 효과 부여해가지고 상대의 상태 이상 걸수 있고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가장 좋은 것은 우르반 사석포가 살라딘한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휘기 중에 A급인데 야만의 포효가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 돌격 스킬 피해가 15%인가? 아군이 다 돌격대기잖아. 그래서 돌격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제가 잠깐 나중에 볼게요. 야만인의 포효 요 정도가 되면은 지금 뭐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갈리아식 돌격이라든지 돌격 낮전차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쓰시면 되고요. 그죠? 쓰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요 정도가 제일 뭐 괜찮지 않나 조합상. 아, 연소덱 다들 써서. 근데 요거는 조금 돈이 많이 들죠. 보시면은. 근데 투생이 난 싫어.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쓰면 돼. 누구냐면 언덕여왕이에요. 선덕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잘못하긴 했는데 선덕은 이게 중섭 추천이었거든. 중섭 추천이라서 대충 맞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덕이 주는 이점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일단 면역이에요. 면역을 껴가지고 아군이 받는 피해가 이제 감소되죠. 근데 요거 있어요. 영웅이 액티브 스킬 발동할 때 성공할 때마다 효과가 돋는다. 이거는 그냥 버려야 돼. 이렇게 되면 이 덱에서는. 그 대신 아까 PVP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PVP를 하게 되면은 이 CC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통제 효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살라딘이 이 후사르 진군을 쓰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어. 이런 경우에 뭘 주면 좋냐면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각성을 하게 되면 얘는 재능 효과에 요게 있어요. 부대장 통찰 상태에 진입하는 게 있어요. 20% 확률로 1턴에. 요게 있기 때문에 살라딘이 스킬을 못 쓰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를 좀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선덕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또 PVP에서는 좀더 좋을 수 있어요. 면역 효과를 좀더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 야만인의 포효 자리에 요걸 써도 된단 말이야. 액티브 스킬인데 이 불멸자의 검목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성에다가 20레벨까지 하면은 70%야. 확률이 70%인데
이제 이게 면역 효과를 주죠. 콤보 효과도 주고, 면역도 주고, 정화도 하고,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불멸자의 건물을 얘가 이제 선덕에 끼게 되면은, 7시기에 대한 면역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좀 전투할 때 이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면역의 이점을 가져가지고 아군이 좀 확실한 딜을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성이 있다고 해서 얘가 뭐 딜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사실 딜은 살라딘의 프레들이 이 둘이 다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군에 좀 정화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사실 영상 제가 다 올렸긴 했는데, 약간 스킬들이 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한게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투생이 아니라 리처드였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버전에서는 투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더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프레드리가 없다고 하셨죠? 프레드리가 없으면은 사실 뭐 5성이나 이런 걸좀 찾아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체품이 좀 있긴 하거든요. 뭐 하랄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하랄은 사실 좀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자기가 부대장일 경우 뭐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살라딘 대용품이에요. 하랄은 약간 떨어지죠, 프레드리에 비해서.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네는 이 효과도 있어요. 열전 효과도 있어가지고, 아군 부대장 피해 효과 6% 상승이라든지, 피해 증가 3% 획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좀 대체 스킬들을 좀 찾아보자면, 이 선덕이랑 투생 자리에,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스킬이, 제가 반다리온 기병진을 추천드렸잖아요. 이게 없다 하면은 뭐 나이트 명령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투 시작 후에 데미지 주는 게 이제 25.5% 증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반다리온 기병진이 좀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없으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스킬이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요 정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정안 되면 하랄도 없으면은 5성 무장을 좀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성 무장 중에는 뭐 스키피오, 그다음에 라그나르, 그다음에 바이바르스, 이세개 무장을 쓰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무장들이 잘안 나오면 요걸 쓸 생각이에요. 이렇게 스키피오, 바르바르스, 라그나르. 얘는 열전이 있나? 이렇게 있죠. 전체 힘 5.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킬들, 돌격 스킬들 다 박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A급 스킬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노르만 전곡 이렇게 추천하고 있죠. 없으면 없는 대로 참치밉도 쓰고 돌격 낙전차도 쓰고 해가지고 남는 자리 한 자리를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라그나르가 아마 제격으로 그게 이제 퍼센트 데미지를 좀 크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얘가 보면은 대상의 병력이 이제 50%를 초과하면 데미지를 또 주기 때문에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도 뭐 라그나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좋은 게 라그나르가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 생각하고 일단 봅시다. 살라딘이랑 인연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있네. 딱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하면 이거 받게 되네. 불굴의 용사 효과 받을 수 있네요. 이거 받으시면 되겠네.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아까 투생은 있으실 거고, 벤자민 양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프레드리 좀 나오시면은 프레드리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 조합보다는 직접 조합 짜는 게더 좋을까요? 난뭐 그런 게 재미도 있고, 추천 조합이 막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효율이 한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덱을 추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저들이 쓰는 지금 현재의 티어 덱은 저거랑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벌써 목이 아프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그나르에다가 저거 뭐야, 바이마르였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호가금 분들은 바이바르스의 스키피오 이제 우리가 덱을 여러 개를 짜야 된단 말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 덱이 지금 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덱 종류가 일단 돌격 덱 하나 있어요. 돌격 덱은 제일 강한 건 살라딘 덱.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액티브 전법을 쓰는 액티브 스킬을 쓰는 덱은 이제 레오 연소덱, 연소덱이라고 할게요. 연소덱과 공포, 이 공포덱이 하나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데 반격덱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격덱에 이제 저 뭐야 얘를 쓰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이거 이 한니발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게 내가 액티브랑 돌격 스킬을 발동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스킬을 안 들고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그럼 뭘로 딜을 하냐 하는데 패시브로 딜을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얘도 아마 편에 있을 거야. 독정갈의 배신 요런 거. 누군 영웅이 일반 공격 받아야 되잖아. 얘 같은 경우 나중에 좀 말씀 또 드릴게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반격대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 한니발 반격대 이거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기 덱 뭐 이순신 등 해가지고 뭐 제일 좋은 건 샤를이죠. 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덱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딱 보면은 한 다섯 개 정도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게임이 덱 다섯 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주류는 요 정도고 요 정도에서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정도에서 뭐 탱커를 누구를 쓰냐 힐러를 누구를 쓰냐 내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얘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가 좀 재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적군의 힘과 지능을 엄청 깎아요. 엄청 깎죠. 엄청 깎은 다음에 근데 이걸 적 다른 애들한테 막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덱들이 보면은 뭔가 하나가 중점적으로 되는 좀 딜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메인 딜러가 있는데 메인 딜러의 스탯을 이제 다른 애들한테 줘봤자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좀 클레오파트라가 어찌 보면 PVP에서 나름 효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뽑기가 이제 호화로운 선물 뽑기. 그게 이제 돌림판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아직 이거를 뽑기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 정도? 변수는 클레오파트라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되게 라도 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저도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 연구 해보겠습니다.